숫자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 나오는데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아마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세대 구분형 공택 개념 보시는데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별로 구분하여를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쉐어하우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았습니까? 쉐어하우스. 집 하나를 나누어 쓴다. 그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거실이나 같은 주방이나 화장실을 같이 욕실을 사용하는 형태이지 독립된 구분 생활이 불가능한 반면 법정 세대 수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저 한 세대를 출입문을 각각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욕실과 부엌을 따로 확보하게 해서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있다면 그걸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욕실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욕실과 부엌을 각각 따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준 공동택이 있다면 그것을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근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분양이 잘 안 되는 아파트를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 법정 세대 수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대를 두 세대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쪼개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그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모르고 최근 개포 중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면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을 따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경쟁률이 조합원만 한 100대를 초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포 중1단 주변에는 삼성의료원이나 또는 백화점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치안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원룸보다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 일부를 임대를 하게 되어 임대소득 확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게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 기준과 관련되어 1.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리고 니어문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 만들 때는 구분해놨지만 미래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벽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귿 리얼 묶어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전체 세대의 전체 세대가 600세대인데 저 600세대를 전부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1200세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주차장이라는 것을 세대당 한 대 이상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주차장이 600대 확보되었는데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면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차를 다 주차시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악화시킨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가 600세대라고 하면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203세만 세대 구분용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한 세대 수를 800세대로 제한하게 되면 확보되어 있는 600대로 좀 부족하나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걸 공급받은 분은 좋죠. 대신 함께 올려 살고 있는 분들은 주거 환경이 악화된 주택단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셰어하우스와 달리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이지만 그 독립된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 구분공택이 갑자기 시험 출제거리가 된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도록 했던 것이 올 3월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한 장짜리에 세대 구분형 공택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만드는 경우가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호수 세대 수의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까지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을 한 동에 배치하게 되면 동의 세대 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파트가 600세대라고 하면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었을 때 전체 세대 중에 10%인 60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요. 만약 한 동에 세대 수가 30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30세대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한동에 10세대만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세대 구분용택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따로 현관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는 그 현관 또 만들 공간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고 아마 복도식 아파트일 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올해 얘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는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빈칸 여러 개 만들어놓고 그 빈칸에 적합한 숫자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3개는 3분의 1이고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공택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전체 세대 얼마까지? 10분의 1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나온다 생각하시고 얘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주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30평대 아파트를 10평씩 세 조각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0평을 10평씩 세 조각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공동택의 경우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만들게 되었을 때 최대 두 세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30평대라면 뭐 15평짜리 두 개를 만들든지 10평, 20평 만들든지 딱 두 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 수 있지 세 세대, 네 세대로 쪼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법정 세대 수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쪼개는 것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개인 면담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입니다. 도시형 사유택 사셨죠? 얘는 별표 하나 해주십니다. 여기 도시형 사유택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옆에 페이지에 건축 제한이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대신 기본적인 사항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형 사유택이란 300세 미만에 300세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도시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대 규모 추천하시고 도시역 추천했습니다. 28회 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택 50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택은 최대 몇 세대까지만? 300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택은 보통 주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내가 건설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좀 적게 들어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만들고자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유치원 붕괴 사건 그 밑에 단지형 다세대택인 도시형 사유택 만들다가 집안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8회 때 시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30회 때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형 사유택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도시형 사유택에 많이 들어간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군용주택도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만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군용주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10분의 1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세대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역이 건설되는 국민대 규모이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은 최대 얼마?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택과 단지형 연립택은 국민대 규모인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게 되는데 원룸형 주택 찾으셨죠. 원룸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아파트부터 다세대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욕실과 부엌을 갖추게 되면 주택이고요. 없으면 비주택입니다. 우리 학원도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 없지 않습니까? 탕비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실 부엌이 없는 것은 비주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욕실 보일러실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침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있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욕실과 침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돼 인체 건강에 나쁘거든요. 그걸 제외한 곳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은 얼마부터? 30제곱미터부터.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 주거적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원룸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크기는 85입니까? 50제곱미터입니까? 50제곱미터입니다. 반면에 단지형 다세대택과 단지형 연립택의 경우는 최대 주거적 면적을 8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만 5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 두지 아니할 것. 그래서 원룸택과 관련된 다섯 가지 건축 기준 보시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하나일 것.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1, 2, 3, 4 네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원룸택의 다섯 가지 건설 기준을 보게 됩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50과 30을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것 찾으라고 또는 틀린 지문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산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산주택과 건축할 수 없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 한 동이 일부는 도시형 산주택 중에 원룸주택으로 10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일부가 비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도시형 산주택이 아닌 세대수 10세대의 경우는 주차장이 10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원룸주택의 경우는 좀 심한 곳에서는 세대당 0.3대 주차장 확보하면 건축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냥 5대 확보된 것으로 했을 때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20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원룸주택의 주민들이 먼저 퇴근하셔서 주차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비도시형 산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 상호 간의 관계는 돈독해지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런 싸움이 예상되는 주거 형태는 복합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규제한다?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형 산주택과 비도시형 산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번, 2번 함께 오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주택과 주거전용적 85.4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인되셨습니다. 보통 단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주택을 만들게 되는데 원룸주택은 최대 주거전용적이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인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죠. 만약 주인 가족이 4명, 5명이라고 하면 50제곱미터에 함께 거주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 비도시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저원룸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비도시형 생활주택은 딱 한 세대 함께 건설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할 것. 그래서 주인 세대가 거주하기 위한 딱 한 세대 크기는 얼마? 85제곱미터 초과라는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가로해 놓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의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 비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지역이라는 장소적 예외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 원룸주택에는 비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세대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세대, 세 세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거지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하건 85제곱미터 이하이건 주거 전용 면적에 관한 제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좀 아니지만 오래된 도시에 갑자기 지하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역세권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보통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요.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친구분이 지하철역이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한 3, 40년 된 단독택에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너 남은 인생은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 주십니다. 맡기라고 하면 땅 내가 좋은 집 만들어줄게 하면서 좀 잘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지 면적이 한 80평 이상 된다고 하면 1층에는 편의점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을 팔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대지 가격과 건물 건축 공사 비용의 70%가 회수되게 되면 상가 분양 가격으로 딱 적정하거든요. 그거는 수고한 내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층, 3층, 4층을 원룸주택으로 만들어서 한 10평 정도로 해서 임대를 놓으시고요. 꼭대기층에 그 친구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듭니다. 대신 두 명이 달랑 살게 되면 가끔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3층 사는 사람이 있고
여자분은 70주가 있지 않습니까? 홀수야만 누가 중재하는 사람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7분이 사시든 또는 3분이 사시든 꼭대기층에 일반 주택을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월세는 친구분 챙겨주실 거죠. 가끔 월세까지 내가 먹는 분도 계십니다. 친구분에게는 엘리베이터 달려있는 좋은 집을 제공하는 걸로 대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일반인은 지하철역이 만들어졌다 해서 갑자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구로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예, 그런 좋은 친구를 하나 잘 새겨놓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주실 것은 나중에 부동산 중개하시게 되었을 때 토지 거래 가격은 상가 거래 가격이 있거든요. 1층에 상가 만들었을 때 그 1층 상가 가격이 토지 가격이 100이었을 때 1층 상가 분양 가격이 70 나오면 그게 가장 적정한 거래 가격입니다. 나중에 실물 하시면 그때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설에는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 그리고 원룸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원룸주택 추천합니다. 원룸주택이 있는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원룸주택은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도 원룸주택 될 수 있죠. 아파트는 주택 사용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데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더라도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가 5층 이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층 이하입니다. 층수 제한 있는 것과 층수 제한 없는 건물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5층짜리 이하와 5층 이상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원룸형 주택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주택의 종류와 관련되어 1. 버리시고 2. 버리시고 3. 버리십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주택과 땅을 함께 분양하는데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주택은 분양했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 안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러시아에 귀하셨던 분이 지금 최근 다시 국내에 돌아오신 것 아시나요? 그분이 러시아에서 아파트 몇 채 받으셨다던데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게 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만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거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택하고 있는 것이 보통 토지 임대 분양 주택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투자하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베트남 가게 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사용권만 가지겠습니까? 사용권만 가집니다. 그래도 투자하겠다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딱 두 가지 시험거리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40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75%라는 것을 다 나옵니다. 기업 임대차 기간이라는 말 찾으셨죠? 사실 이거는 보칙에 나오는 파트인데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다? 40년 이내로 한다. 40년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 경우 토지 임대 분양 주택 소유자가 75% 이상이 계약 갱신 청구하는 경우에는 40년 범위 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75%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준공 후 30년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는데 이 토지임대분양주택은 MB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박근혜 대통령이 채모라고 하는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을 때 그 직전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간은 40년이었는데 그게 30년으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 채무라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시 재판받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최경환인 예. 그분께서 주택 경기가 워낙 좀 파양곡선이다 보니 주택 빚내서라도 사라고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TV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교도소 잠깐 갔다 오셨는데 강모라고 하는 변호사께서 이번에 정책 다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이런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고 자기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방송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딱 4년 동안 가격 계속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학계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는 몇 년마다 반복된다고 합니까? 예,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또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 중개업만 집중하시다 보면 실물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6개월 앞에 또는 1년 앞에 전망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만 계속 매달리시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 흐름을 좀 봐보시는 것들도 대세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쪽은 경기만 잘 타게 되면 한 3년, 5년 안에 좀 많은 큰 돈 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신 큰 돈 보면 또 오십니다. 아, 아닙니다. 하여튼 아니 예전에 부산에 LCT 만들다가 교도소로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30년 쯤에 부산 지역에 재개발 사업하면서 아주 작은데 조합장 하셨는데 그때 발 한번 담궜다가 30년 동안 부동산 부산 쪽에서는 부동산 업계에 큰 손으로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떻게 손을 대느냐 발을 담그느냐 그 차이에 따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쪽에 좀 시간 지나게 되면 인맥관계라는 게 좀 많아지다 보니 이쪽에서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되면 저도 부동산 쪽으로 뛰어들 생각입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정해져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MB 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MB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몇 년이었다? 40년. 그거 고려해서 임대차 기간을 40년을 하고 지금 통상적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는 임대 여부는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특별 규정으로 주택 소유자가 75%가 원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의견 무시하고 계약 갱신할 수 있죠. 민법과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특별 규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의 임대차는 재밌지 않으십니까? 예. 이런 건 일단 지나가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십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장수명주택은 딱 하나 가주십니다. 장수명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로 해놓습니다. 가변성, 수리용 용의선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요즘 시험에 내게 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나옵니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적응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장수하는 주택이 아니라 수명이 긴 주택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야기는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준주택도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는 28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대신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우리 8번 보시게 되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4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하는 곳은 공공택지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줄치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고 그냥 세종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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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사업에 따른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공공택지라 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단지 찾으셨죠? 여기 주택단지는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세 줄 밑에 다만 다음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 이 단지 한가운데 철도가 지나다니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택단지의 공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분명 있지만 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철길 넘어 공용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이런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분리된 두 개 주택단지는 하나의 단지는 이제 각각 분리된 두 개 주택단지가 되고 이쪽에도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을 따로 설치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 3을 묶어놓습니다.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도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28입니다. 제가 2004년쯤에 인천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또가 인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로또 구입하는 방법 중에 반자동이라 해서 번호 일부만 적고 나머지는 기계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얘를 꼭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라고 28로 반자동을 돌리라 했는데 한 4월달쯤에 1등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게임 2,000원이다 보니 몇십 받으셨거든요. 공부 계속 하셨겠습니까?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합격사 모임할 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고깃집 하나 크게 차리셨는데 합격생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 달라는 이야기 안 할 테니 그분한테 받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또를 구입하시게 되면 20과 8을 이용하는 반자동을 한번 1등 되시면 안 나타나실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8이란 말 기억하시고 한 개 주택단지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8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은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복리시설 찾으셨죠. 여기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줄쳐 놓습니다. 증진하기 위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시험에 복리시설 나왔는데 주택에 딸린 시설이라 말 쓰게 되면 맞다 틀리다 딸린이라는 말은 부대시설에만 사용한다는 걸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1번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국기계양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토교통요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국기계양대는 부대시설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해주십시오. 여기 국기계양대는 건축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기계양대는 그냥 짝대기만 꽂아놓은 게 아니라 국기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계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건축설비이고 건축설비는 모두 부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기계양대도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복리설과 관련되어서는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설은 단지의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요즘 한유촌 가지고 논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은 어디에 속한다? 교육시설이 아니라 주택법에서는 어디에? 복리설에. 주택법상 유치원은
독립세례에 해당된다는 것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을 독립시설이라 하는데 주민운동시설 대신 주민공동시설로 바꿔놓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고 심지어 쉐어하우스라 해서 1층을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이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체의 것들을 모두 주민공동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대신 공동시설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우리 경로당 입시란 나이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 입시할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경로당 간다? 딴 데 간다? 딴 데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손주나 손녀랑 함께 주무셨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경로당 가면 탁한 기운을 내뿜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빨리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시할 나이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꼭 공무원학원이나 또는 토익학원을 방문해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설민석이라는 분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한 10년 전에는 저랑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MB 때 공무원 시험 제도가 확 바뀌다 보니 그분이 갑자기 국사로 뜨기 시작했는데 잘 나가시다 보니까 매년 얼굴에 보톡스를 두 번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살 한 달 하나 없는 그런 얼굴을 띄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 수업 들으시다 보면 다른 젊은 친구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좀 더 젊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경로당 갈 때 어디 간다? 학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 수업 들으시면 그게 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경로당은 복리설에 해당된다는 것만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3번 간선시설 찾으셨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최근 고양시에 지역난방시설의 부실관리로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난방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 세 개 가려 놓습니다. 이 세 개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 포함한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분양할 집을 만들게 되면 그 주택단지 안에는 전기, 수도, 도로, 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지 외부 시설과 연결되어야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해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이미 설치한 시설이라 해서 얘를 기관설이라 하고 1번과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진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국도와 2번 국도 갈아타기 위해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 갈아타기 위해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라는 말은 들어본 적?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내 도로와 단지 밖의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지역난방 방식으로 열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지역난방시설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뭐라 한다?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내가 일반 도로를 이용하다가 집에 돌아오기 위해 진입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단지 경계선을 넘게 되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나오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이지 간선시설 아닙니다. 결국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단지 안의 시설은 뭐다? 부대시설인데 기관시설이고요. 주택단지 안의 시설은 기관시설이고 단지 외부에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걸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이라 하고 이 간선시설은 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 범위에,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인 간선시설 범위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세를 포함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가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주택단지 안에, 주택단지 안에 도시가스 배관은 사업체가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밖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배관 설비, 공급 설비는 가스회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를 간선시설이라 하면 원래 단지 경계선까지 설치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스는 가스의 밀도에 따라 특정청에 몰리게 되면 폭파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반드시 정압조정실이라는 것을 갖추어 1층부터 25층까지 도시가스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압조정실은 아파트 건설한 사람이 잘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잘 만듭니까? 가스 공급사업자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선시설이라 해서 단지 경계선에 설치해주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얘를 발로 몇 번 때리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폭파사고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주택단지 안에 정압조정실을 따로 만들 필요 있죠. 주택단지 안에 공간은 기관설 범위이지만 기관설이지만 그 기관설까지 뭐로 보겠다?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업해주게 되는데 만약 단지 경계선까지만 간선시설을 하면 이 지역난방에 있어서는 차단밸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차단밸브를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이 저 차단밸브를 잠궈버렸을 때 한겨울에 주민들 고생하시겠죠. 그래서 이 차단밸브는 단지 안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 세 가지 있을 만큼은 단지 경계선까지가 간선시설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예외가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가시고 12 리모델입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리모델이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1. 대수선 2. 사용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 그래서 15부터 가로 해놓으시고 경과된이란 말 찾으셨죠. 15에서 두 줄 내려가시면 15년 경과된 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택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을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로 소개. 세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미만 추정했습니다. 40% 동원해놓습니다. 증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택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지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건축법상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이 서로 차이난다라는 것을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개축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개축은 어디에서만? 건축법상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올해 최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관련되어 얘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주택법상 리모델링하게 되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러한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아파트 건설했던 사업체가 리모델링 해주겠습니까? 소유자가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가 그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사용 금사 후 10년 이내에 발생한 공동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직접 고쳐주게 됩니다. 10년 경과되면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비용 부담해서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소세력 리모델 사업은 몇 년 지나야만 한다? 10년 경과된 때 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저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통과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택의 무게는 종전과 동일해진다, 같아진다. 종전보다 같다, 많아진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15년 또는 20년 전에 만든 공동택의 기둥, 내력벽이 증축된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그때는 재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안전진단 통해 A, B, C 등급이 나오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할 수 있는데 D 등급과 E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모아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제일 튼튼할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했던 아파트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범 아파트 있거든요. 그 시범 아파트가 1970년대 와우 아파트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투 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신고상 타령을 부르셨는데 그때 신고상 타령 말고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 쾅쾅이란 말을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 하루 전날 미국으로 도망가셨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기욱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로 시작하는 조 땡땡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 참 70년에는 의식 있는 분이셨죠. 10년간 매우 생활했던 게 그 노래 한번 잘못 불렀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우 아파트 사건 발생한 이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셨거든요. 1970년대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자재 빼돌리는 게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매주 오시니까 공사 자재 빼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든 게 그 아파트인데 한 3년 전까지 재건축하기 위해 안전단 실시하게 되면 B등급 아니면 A등급 나왔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D등급 나왔거든요. 제 생각엔 그때 집값 폭등하다 보니 재건축하겠다고 집주인들이 세대마다 망치 하나 들고 한 번씩 때렸나 봅니다. 제 생각에 한 70년까지는 깔끔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싶었는데 망치도 두드리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가 가장 훌륭한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A, B, C 등급 나왔을 때 뭐한다? 증축형 리모델 사업할 수 있고 D등과 E등과 나오면 뭐한다? 재건축한다. 그래서 이 안전단 통과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공동택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증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증축하게 되는데 현재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전유 부분이 주물에 해당되고 공용 부분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재산 가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과 관련된 한도 제한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한도를 제한할 뿐 공용 부분은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30% 범위에 증축할 수 있다? 틀립니다. 공용 부분은 별도. 그런데 이 별도가 법 규정 없거든요. 그래서 100%이건 200% 증축하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전유 부분만. 다만 이러한 전유 부분에 예외적으로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저 40% 증축하기 위해서는 세대 주거자 면적이 얼마일 때?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오늘 국민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라 보셨고 원룸형 주택과 주인 세대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는 세대 주거자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그때는 8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에 원룸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자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이고 여기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 40%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한도가 있다 없다. 30% 이하, 40% 이하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산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세 얼마? 15% 이내 세대 증가는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과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5층 이상 15층 추천을 치고 3계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4층 이하 14층 이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2계층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할 것 구조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현재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유부분만 증축 대상인데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구분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최근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없겠지만 최근 서울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헬리오시티로 만들어놨는데 가락 시형 아파트일 때는 6,000세대 있던 게 얘가 9,500세대 대충 만 세대까지 세대수 늘어났거든요. 주택단지의 면적은 동일한데 이렇게 세대수 늘어났다고 하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세수 늘리는 것을 무한정 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있죠. 그래서 기존 세대수에 얼마까지만 늘릴 수 있다? 15%까지만. 그래서 만약 기존 단지가 200세대였다고 하면 230세대까지 늘리는 것이지 300세대, 400세대 늘리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보통 재건축하게 되면 3분의 1, 30%가 늘어나거든요. 6,000세대가 대충 9,000세대였다고 하면 6,000세대를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6,000세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1,000세대를 아니 200세대를 늘렸다고 하면 15%만 늘어나기 때문에 과밀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직 증축형과 비교되는 개념은 수평 증축형인데 우리 주변에 계단식 아파트가 존재하고 새로 계단식 라인을 하나 설치하고 기둥, 내력벽 등을 만들므로써 이런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에 만들어놨던 기둥, 내력벽에 있는 건물에 수직으로 층수를 달리하게 된다고 하면 저 20년에 만든 기둥, 내력벽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감당 못한다고 하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최대 몇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3계층. 그래서 15층 이상 아파트라고 하면 3계층을, 14층 이하라고 하면 2계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세대 충당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 과밀한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얼마까지? 15%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건 합니다. 한 장 계시면 13 공구 사셨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와 사용공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착공신고부터 사용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을 할 것.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요즘 서울에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서대문 쪽에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은 한 90대 1이 넘었는데 청약 1순위 그리고 2순위에서 포기하다 보니 실제 계약 체결률이 한 7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분양 사태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용인에 동양 파라곤에 64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그걸 한 그 당시 7억인가 받았거든요. 7억인가 받았는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회사에서 그걸 다 회수해가지고 한 4억 8천인가 그때 다시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 원가 보장이라 해서 분양가보다 얼마 정도 빠지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고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분양 광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 건설은 아파트 단지가 분양될지 분양 잘 안 될지 맛보기, 간보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 큰 주택단지라고 하면 공구별로 먼저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해 봅니다. 만약 분양 잘 되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주택건설 사업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구별 분양 사업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기 공구별 분양 사업하기 위해서는 한 개 공구의 세대수는 최소 얼마? 300세 이상이면 남은 공구는 몇백 세대이겠습니까? 300세대. 그래서 전체 공구별 분양 사업하기 위한 주택단지 규모는 얼마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양 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단부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